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자 4월 8일 여러분들과 이 에이펙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이평선 위로 거래대금 실리면서 주가 반등해주고 있는 시점, 대세 상승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이지만 주가 이 6,500원 고점 부근에 부딪히고 난 뒤에 주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에이펙트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보실 수 있고 어떤 재료들이 또 남아있는지 확실하게 지금부터 정리해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인 영상 들어가기 앞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에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주가가 이 5,000원 부근까지 내려와 주었을 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강한 지지선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고점일 때 매수를 하셨던 분들, 5,000원까지 내려온다면 지지 확인하면서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기사 몇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에이펙트, AI 수요를 통해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AI 시장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서 반도체, 특히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DDR5, GDDR6에 대한 테스트 양산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에이펙트의 기존의 매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매출처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시점, 추가적으로 대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AI 관련으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에서 에이펙트 역시 고성능 반도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신규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기업 가치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를 증명하듯이 여기 보시게 된다면 반도체 후공정 관련 인도에 해외 첫 번째로 생산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가동이 될 계획이고요. 이렇게 생산 거점을 늘리면서 공급량 자체를 늘릴 준비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개별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622조,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622조라는 거대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AI 관련 반도체에서 호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반등을 시작한 에이펙트, 여러분들이 주가 상승이 아직 끝났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고요. 에이펙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주가 반등하고 난 뒤에 눌린 시점, 저점 확인하고 반등해주는 이 시점, 눌림목 시점에 매수를 해서 아직까지 전량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핵심 스윙 종목들, 이 에이펙트 같은 경우에 2월 14일 제가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장 전에 225분에게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3,9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목표가 7,000원까지 잡고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량 홀딩 중이고요. 제가 매일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키면서 유튜브 라이브 켜서 8시 반부터 어제 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음봉들, 윗꼬리가 달렸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이 거래 대금에 대한 부분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5,000원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통해서 평단가 높으신 분들, 지금 이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이 이 5,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저희가 지지 끝까지 확인하면서 지지를 받는 건지, 아니면 이 5,000원 부근 뚫고 내려오면서 상승이 끝나고 하락이 시작되는 건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는 이 5,000원까지 주가가 내려왔을 때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대응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5,000원까지 주가 내려온 이후 만약에 악재가 꼈을 때 이 5,000원을 뚫고 내려가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단순히 주가 조정 때문에 투매가 나오면서 주가가 눌리는 건지, 이런 부분들 그 시점에 가봐야지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현 시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점에는 이 5,000원 부근까지 주가가 내려왔을 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저점에서 다시 한번 반등해줄 수 있는 눌림 구간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6,000원 위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추가적인 매수 통해서 평단가 낮출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에이펙트 앞으로 2분기까지 예정 매출뿐만 아니라 주요 계약들 모두 체크를 해두었고요. 4월 달에 터질 중요 공시가 있습니다. 이번 4월 말에 나올 중요 공시뿐만 아니라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실질적인 재료를 모두 확인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각기 다른 증권사를 통해서 모두 취합해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최근에 이 고점에서부터 주가 눌리는 시점,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서 주가 밀리는 시점에도 거래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더라도 아직까지 물량에 대한 이탈이 없다는 부분 알고 계실 수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제가 이 증권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에 대한 이탈이 나오는지 아닌지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와 수급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지금 상황에서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미리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A팩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유튜브 라이브 링크도 들어오시면 실제로 이 A팩트 보유하고 계시는 200분이 넘는 주주분들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통을 하면서 마음 편히 대응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실질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과 대응 방법에 대한 보고서도 100% 무료로 제가 다 보내드릴 겁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A팩트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뿐만 아니라 A팩트 이 보고서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 미리 알아두시고 마음 편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유튜브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언제든지 이 A팩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되십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A팩트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여러분들이 혼자서 끙끙 앓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A팩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1차 목표가를 여러분들이 7,000원까지 잡고 가져가실 수가 있지만 아무래도 매매하시는 분들이 이 A팩트 하나만 가지고 대응하시기 어렵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100% 무료로 지금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 이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오늘도 보시게 된다면 두 종목 보내드렸습니다. 흥아해운과 FNS테크 이렇게 두 종목 제가 4월 8일자 오늘 장 전 8시 55분에 262분에게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FNS테크 마찬가지로 갭을 크게 띄우면서 주가 반등해 주었지만 오늘 주가 상한가까지 들어갔다가 눌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15% 넘게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 여유있게 가져왔던 종목이고요. 흥아해운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해운 운임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 반등해주고 있는 시점, 오늘도 저희가 매수를 저점에서 했기 때문에 장중에 20% 넘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구간이 있었다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에 대해서도 확실히 수급이 들어오고 재료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 단순히 알려만 드리고 끝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통해서 9시부터는 이 단타 종목들 타점 잡아가는 부분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 하시는데도 전혀 어려우실 게 없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이 단타 종목으로 단순히 수익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타점들을 어떻게 잡아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단타 종목만 가지고 매매하기가 조금 어렵다. 본업 때문에 단타 대응이 조금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재료 분석 확실하게 끝낸 종목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 이번 올해 들어 세력들의 매집 추정치가 올해 최대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부분 확인을 했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2조대에 달하는 초대형 IPO를 준비하고 있는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로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 재무제표를 보시게 된다면 유보율 자체가 13,000%에 달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현금을 토대로 신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종목이고요. 현재 매출액 증가율 역시 작년 대비 200% 넘게 성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트 주가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눌림 구간 형성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안전하게 여유있게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 본격적으로 이번 4월 말부터 5월까지 기사 나오기 시작한다면 적어도 이 40% 이상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확실한 종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마음 편히 대응을 하실 수 있게 제가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단타 종목 혹은 스윙 종목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 아니면 둘 다 적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문자 보낼 때 적어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확실히 모멘텀이 있는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매매를 해보시면서 실제 계좌에 수익을 찍어가는 경험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스윙 종목도 단순히 말로만 드릴 게 아니라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들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보내드렸는지도 3월 4일 가장 최근에 제가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매수가 2만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4만원까지 보고 갔던 종목이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이 3일 동안 충분히 2만원 이하에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여유있게 있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한 이후 제가 알려드렸던 목표가인 4만원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50% 물량 매도한 이후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 32,500원 이 구간에서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직까지 재료 소멸이 아닌 시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하면서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2월 26일에 알려드렸던 이 엑시콘 매수가 17,500원 이하 목표가는 3만원까지 가지고 갔던 종목입니다.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이 시간도 확인되실 거고요. 233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보내드렸죠.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알려드렸던 2월 26일 이후에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17,5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목표가 3만원까지 도달 이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5,000원 위에서는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만약에 깨지더라도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 22,500원 위에서는 반등해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목표가인 3만원에서 50% 물량을 매도하고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말해드린 것처럼 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이 깨어지지만 않는다면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홀딩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노려본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드디어 이렇게 신고가 갱신해주면서 주가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한국 BNC 2월 16일에 제가 장 전에 229분에게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4,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8,000원까지 목표가 보고 간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2월 16일 이후에 4,000원 이하에 여유있게 매수가 가능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이던 8,000원까지 도달한 이후 50% 물량은 역시나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재료 소멸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 6,500원 지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 6,500원까지는 기다려보면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제가 대응해드린다고 이야기 드렸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확실히 매도가 마무리될 때까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심에 있어서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거고요.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다거나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느끼셨던 분들 지금부터 혼자 고민하실 필요 너무 없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박팀장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렇게 다 챙겨드릴 거고요.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8시 반부터 함께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제가 매매하면서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있었던 노하우들, 기법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과 기법들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실제로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꼭 놓치지 않고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